새로운 작품에 대한 설명에 뉴진스의 목소리로. 이 커다란 항아리는 달 항아리라는 이름으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두상으로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전해지는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우리나라 예술품과 전세계 역사적인 유물들을 저희 뉴진스가 소개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쁜데요. 이 커다란 항아리는 달 항아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 항아리는 1600년대에서 1800년대 사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으며 부드러운 우유 빛깔의 유약과 수수한 아름다움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13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 그릇의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. 섬세하게 묘사한 풍경이 붓으로 직접 그린 듯 보이지만 사실 이 풍경 안은 그린 것이 아니라 새긴 문양을 흙으로 메우고 푸른빛 유약을 바르는 청자 상감기법으로 완성한 것입니다. 전시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한눈에 보이는 그림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뒤쪽 벽에 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 때문이죠. 이 두 그림은 불교의 사천왕을 그린 것입니다. 1800년대 한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 두 점은 불교에서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묘사한 것입니다.